예, 그러면 아 한마디 예, 욕하시면 안 돼요. 예,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남 창원 진해 강순덕입니다. 예, 강순덕 사모님 이름이 아주 구수합니다. 네, 부산 경남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47년생 지금 올해 75세입니다. 1947년생이세요? 네. 진짜요? 네. 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어머니? 경남, 창원, 부산에도 민주의 여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세요. 와. 저는 47년생 75세이지만 민주운동 하는 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에서 서초동으로 매일 KTX 버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이정원 씨를 보러 왔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러 오신 거죠? 이정원 씨가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돈을 남편하고 남편은 42년생 올해 80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이 제보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한번 가면 우리 둘이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은 들 건데 앞으로 10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태극기 부대 하는 데 가서 서울이라는 곳을 우리가 매일 한번 다녀보자. 그래서 KTX를 타고 매일 매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촛불이 있다는 걸 어느 날 제가 유튜브도 잘 몰랐는데 어쩌다가 알았습니다. 그 이 계곡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하고 우리가 버스 대주러 오면 1인당 3만 원씩을 냅니다. 우리 남편하고 둘이 오면 6만 원이잖아요. 그 위에 부대 돈 제가 몇 개월을 다녀서 한 2천만 원 정도 다 썼습니다.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어머니? 예? 얼마 남으셨어요? 그, 한 2천만 원.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훈 촛불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올라가보자. 서울에 한번 올라가자. 우리 아들, 딸, 요 서울에 다 삽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보자 해갖고 우리 버스로 못 오고 오늘 택시를 자가용을 해가지고 우리 다섯 명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우리는 당신네들을 사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십시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에 죽습니다. 이름을 남기세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잘못하는 의원님들 3년 후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지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낙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저 창원에서 박정국을 삽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뿌리고도 얼마든지 삽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민주당 의원님 윤호중 씨, 송영길 씨, 송영길 당신은 내가 초선 1기 당선될 때부터 당신을 관찰해온 사람입니다. 당신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당신 개인의 이득이나 덕을 위해서 정치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십시오.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개혁만이 우리 국민의 희망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의료법, 산업개혁 속전속결로 처리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저는 나이 많은 노인이지만 앞으로 20년은 살아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볼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네들이 하지 않으면 민주당 사회 내가 이 후보 한 목숨 바쳐서 투신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조국을 살립시다. 국민을 응원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정치인의 믿음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언으로 얼마든지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서 지금 문재인까지 대통령을 12명을 제가 봤습니다. 12명을 봤으니까 내가 12명 대통령을 갈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되겠다. 죽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안 된다. 못 죽는다. 나라가 바로 서는 날 나는 죽을 것이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꼭 부질없습니다. 올바로 한번 사는 인생 올바로 살아야만 당신의 이름이 남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그 같이 타고 오는 사람하고 그랬습니다. 내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데 내가 정치인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내 이 작은 한 발자국이 100년, 10년 후에 역사에 바뀌어지는 흐름에 한 족적을 남긴다는 그 뜻으로 내가 오늘 올라오고 있다. 내 우리 차기령 5명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저요 전두 박정희 전두환 모든 사람 대통령 다 겪었습니다. 전두환이가 대통령할 때 박정희가 대통령할 때 창원에서 버스 타고 우리 아들 딸 요 TV 올라지게 내가 버스에서 전두환 박정희 5만 욕 다 해도 아 옛날에는 다 잡아받았는데 나는 안 잡아받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빠가 5명 있습니다. 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됐습니다. 여러분 행정고시 한 오빠는 5급으로 발령 맞습니다. 세상에 이거 누가 했습니까? 군정정부가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공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가 되겠습니까? 이제 바뀔 때도 안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가 아깝겠으면 나도 아들 있고 딸 있고 다 있는데 내 죽을 때까지 민주당이 변화되는 것을 보러 다음 주 또 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경찰 여러분 당신,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당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좋은 나라를 내 자식한테 10억 재산물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변화돼서 좋은 나라가 돼서 우리 다음 후세의 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역사에 큰 족적을 나시고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붕괴하고 민주당 의원님들 당신네들 속전속결로 사법 기억하지 않으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올라올 겁니다. 자꾸 그렇게 안 하면 내 한 몸 요 민주당 앞사에서 내 불살일 겁니다. 내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애들 저거 다 분가했고 영감할만 둘이 사는데 뭐가 뭐가 부르겠습니까? 나라 바로 서는 거 하는 그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국권한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개국권 회원이 되어야만 개국권이 발전해야 우리가 이렇게 창원에서 버스 타고 서울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혁이 희망이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개혁과 민생 동시에 추진하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송영길 나라를 두려워하셔 창원에 있는 그 75세 할머니를 두려워하세요. 내가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깨끗이 벌리고 4년 후에는 이번에 그 174명 명단 다 전번지가 다 갖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절대로 재선 안 될 겁니다. 낙선운동을 내 돈 내 1억 정도는 내 집 아파트에 팔아 1억 정도 투자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낙선시킬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소영이하고 초선들이 이야기할 때 맨 먼저 유튜브에 초선 우승이라고 이름 올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많이 서울 사람만은 많이 공부를 못했지만 47년생이 고등학교 놓을 때는 그래도 공부 좋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은행에도 근무했고 대한민국 공직이라고 하는데 다 근무해봤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정신 차려라. 당신 아들이 다음 재선에 한번
하시오. 네. 올바로 사세요. 올바로. 사람은 한번 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네. 민주당 윤호중 송영기 이번에 사법개혁 이루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내가 당신 두 사람 낙선운동하러 끝까지 다닐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멀리서 오셨네. 자, 한번 안아 드릴게요. 네.